네, 이번 시간은 MR의 Auscultation, 청진소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요, MR은 S1부터 S4를 한번 다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S1과 S2는 조금 병적일 수 있고, S3랑 S4는 이 존재 자체가 성인에서는 저 이상소견이거든요. 무조건 이상소견 아니지만, 어쨌든 병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 가지를 그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S1은 기본적으로 어떨 때 나는 소리죠? 이거는 방실 안에 있는 그쵸 방실 사이에 판막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방실 판막 사이에서 트리커스피드 밸브라든지 마이트라 밸브가 닫힐 때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이트라 밸브가 제대로 잘안 닫히면요, 마이트라 리거지테이션이 나타나잖아요. 당연히 제대로 안 닫히니까 닫힐 때 나는 소리인 S1이 감소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S2는 보시면 언제 나는 소리냐면요. 이제는 저 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맥 판막을 A2 성분, P2 성분으로 나누는데요. S2를 그쵸, 이렇게 A2, P2로 생각을 했을 때, 왜 그쵸, MR에서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스플리팅이 되어 있냐면요. 자, ASD에서는 여러분 많이들 공부를 하셨잖아요. 와이드 스플리팅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MR과 VSD에서도요, 다 조금 다른 기전이긴 하지만, 이 에오틱 밸브가요, 굉장히 빨리 닫혀요. 그렇죠? 이런 시간에 닫히다 보면, A2가 먼저 나타나다 보면 이렇게 간격이 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와이드 스플리팅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S3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S3는요, 우리가 이제 그쵸 마이트라 밸브 그 리거지테이션 그쵸 여기를 이해를 하시면요, 자 우리가 원래는 그쵸 대동맥 쪽으로만 피를 보내고 싶은데 그쵸 심실수축기에 여기가 열려있던 게 문제죠. 제대로 안 닫히니까. 그래서 자꾸 새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보려고 굉장히 무리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요, 나중에 이젝션 프랙처가 6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기능 보전이 생기면서 그쵸 결국에는 팽팽했던 고무 같은 그쵸 탄성이 나중에는 늙어서 축 처져버린 그쵸 여러 번 불어버린 풍선처럼 늘어져 버립니다. 그쵸. 자, 우리가 S3라고 하는 건요, 언제 잘 나타나냐면 래피드 벤트리큘라 필링, 그러니까 심실 이완기 때 빠르게 그쵸 벤트리큘을 채울 때 피를 그쵸 그때 나타나는 소리인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헐렁헐렁해진 그쪽 고무 같은 그쪽 그런 이제 심실은요, 심방이 주는 대로 피를 쫙 주게 되면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커져버려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제대로 그쪽 다 내보내지 못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자심실 부전이 왔을 때 그쵸, 자심실 부전이 빨리 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쵸, 결과적으로 EF가 점점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럴 때축 늘어져 버린 풍선에 우리가 그 바람을 훅 불면 훅 하면서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확 커질 때 나는 소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요, 제가 영상은 저번에 그쵸 설명드렸죠. 파필라 리머스가 그 코디네 있죠, 텐던. 자, 이런 관계를 분명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실이 커지는 리모델링 때 파필라 리머스가 이런 실 같은 그쵸 이런 텐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MR이 그때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이 그쵸 굉장히 축 늘어진 상태에서 확 늘어나 버리면요, 텐션이 굉장히 확 그쵸 가해지면서 이런 소리가 난다. 또는 다르게는요, 이제 그쵸 와류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정확한 거는요,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래피드 그쵸 LV 필링 페이즈가 끝날 때 보통 나타나고요, A2, 자, 그쵸. A2가 보통 나타나고 나서 한 0.12초, 2초 이후에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S1과 S2, 그쵸.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S3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잘안 돼요 라고 하면 좀더 쉽게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그쵸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로시스톨릭 머머는 10초. 우리가 항상요, 판막을 공부할 때는요, 자, 당연히 MR은요, 수축할 때, 심실이 수축할 때 역류가 되니까 이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이 마이트라 밸브가 새니까요, 이쪽으로 슉슉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S1과 S2 사이에서 그쵸, 지속적으로 이 새어나가는 틈 사이로 씩씩 소리가 나니까 그쵸, 거의 이제 그쵸, 비교적 일정한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시스톨 전반부 판 시스톨릭 머머라고 말을 하고요. 또는 이제 홀로 시스톨릭 머머라고 말을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그레이드는 4분의 3 정도.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트랄 밸브이기 때문에요. 에이펙스에서 잘 들리는 특징이겠죠. 마이트랄 밸브 쪽이니까요. 자, 그리고 엑실라 쪽으로 방사되는 특징도 보기로 한 번씩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당연히 그쵸, 심실 쪽에서 수축을 했을 때 새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완기말 용접과 프리로드는 그쵸,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 양이 많을수록 새어 나가는 소리가 잘 나겠죠. 그래서 프리로드가 증가할수록 심잡음은 그쵸,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발살발을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배에 힘을 줘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흉곽에 압력이 커지게 되면서 정맥의 활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비너스 리턴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완기말 용접 프리로드는 감소하게 되니까 머머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길이는 그쵸, 딱히 변하지 않는데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쵸, 이런 건 이제 생리학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정적 그쵸, 그러니까 부피는 변하지 않는데 보시면 그쵸, 심장 사이클에서 이런 식이 있죠. 요런 식이, 요런 식이 이렇게 이제 수축하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뭐뭐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쵸, 이게 이제 마이트랄밸브라고 하는 게요, 뭔가 이제 이상이 생기면 다치는 것도 그쵸 잘안 되고 열리는 것도 잘안 되고 이게 이제 혼재될 수 있다라는 건 그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S4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S4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에이트리얼 킥 때문에 생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그쵸, 심방에 수축을 해주면서 쫙 이제 짜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있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굉장히 이제 지금 헐렁헐렁해진 고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늘어나게 돼요,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용적이 과부하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는 나중에 있죠, 이미 기능 부전이 된 상태가 돼버리면 이젝션 프랙처가 굉장히 낮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조금만 떨어져도 치명적이에요, MR에서는. 그래서 저번 사이클에서 저 제대로 수축을 못, 그러니까 받은 건 많은데 내보내는 건 적다 보니까 심실 안에 그쵸, 잔류에 있는 양도 많은 데다가 그쵸, 또 들어오게 되는, 또 그쵸, 주는 대로 이렇게 차고에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볼륨 오버로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 그쵸, 물풍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이트리얼 킥이 발생을 하면요, 그쵸, 저먹다운까지 쫙 이렇게 또 주는 건데, 자,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다가 다시 한번 물을 넣으려고 그쵸, 압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안에서 물이 막 헛돌겠죠. 만약에 진짜 통로가 있다면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막 헛돌면서 와류가 막 생깁니다. 그때 나는 소리가 S4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요런 식으로 그쵸, MR에서 S4가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S1부터 S4까지 제가 설명한 걸 한번 복기하면서 그쵸,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